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고요. 또 영화 같은 국어 무비고요.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지금 또 이제 열심히들 자기 공부들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을 맞춰 선생님이 전체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야기 총평과 앞으로의 공부법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제 캐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칠판 뒤에 적을 때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적어놨는데요. 뭐 초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9월 모평 시험이 진짜 초심을 강조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나와 있는 화법이야 장문이야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내용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었고요. 대신 이제 11번에서 15번 들어가는 시험 문제가 뭐 선생님들이 봤을 때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난이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답률 베스트에 뭐 11번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 뭐 14번도 이제 예의가 되고 그리고 15번도 예의가 되고 그랬겠죠. 사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쯤 됐을 때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그대로 넘어가서 여기선 제가 틀린 게 없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데 아직 좀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래 이 문제는 저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 내가 화법이나 장문이나 문법을 충분히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아직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평 분석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똑같은 실수 없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15번 같은 경우는 중세 국어 문법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훈민정음 어지서문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떤 문법 책이든 간에 뭐 선생님 걸 들었든 아니면 다른 쌤들 걸 들었든 아니면 뭐 다른 뭐 회사의 뭐 선생님들 걸 들었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문법 교재만 펼쳐봐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15번 문제에서 만약에 본인이 버벅거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익혀있지 않거나 아니면 배웠던 걸 또는 공부했던 걸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기억에서 살려내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같은 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문법은 그래요. 보고 바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고 또 뭐 더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아직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문학하고 독서가 들어가는데 문학하고 독서가 나왔을 때도 사실 문학지문 4개 나와 있는 거에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보니까 뭐 각 사이트별로 오답률 베스트가 나왔을 때 그 1위를 차지하는 게 문학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문학은 대체로 이렇게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지를 않는데 뭐 문학을 어떻게 어렵게 느꼈느냐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살펴봤어요. 왜 문학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작품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단 문학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개념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어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원래 단어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기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를 실제 푸는 장소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문학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그다음 독서로 바로 들어갔어야 했잖아요. 근데 문학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니까 독서 부분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문학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냐. 뭐 선생님 문학을 되게 좋아하니까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1교시 45문항을 생각을 해준다 그러면 화법, 장문, 문법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학 풀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독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독서에서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남아있는 화장문 그리고 문학까지의 30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았어야 했는데 일단 문법에서 한번 버벅 걸렸고 그 다음 이제 문학하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 보면서 버벅버벅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리고 지체가 되고 마음은 급해지니까 독서에 가서 본인들이 노력해왔던 만큼의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지금까지 진짜 몇 시간씩 들이고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왔다면 난 이제 다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월 모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 점수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가원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고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나 또는 혼자 혼동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거를 답으로 골라놓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휘 뜻을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개념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어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 또 작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연습 통해서 또 EBS 수특이랑 수완이랑 작품 보면서 연습을 계속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약점이 있었구나 라는 거지, 그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앞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면 여러분 주변 어른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본인들이 스스로 너무 힘드니까 아, 그만둬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언컨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공부해 준다 그러면 지금보단 좋은 성적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지금보다 더 처참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할 거 없고요.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실 때 이번 9월 시험에서 봤던 그런 약점들, 또 이게 화법, 작문, 문법이든 아니면 독서든 아니면 문학이든 간에 독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뭐 특별히 더 어려웠다거나 특별히 더 쉬웠다거나 이런 거 아니었죠. 그냥 평범하게 여지껏 우리가 풀어봤던, 워낙에 독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독서는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지는 것도 없는데, 아우 세상에, 중간에 이렇게 문학 부분에서 선택지로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발을 붙잡아 두니까 독서까지 건너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은 딱 정해졌잖아요. 화법이랑 작문이랑 유형 정해지는 대로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이 연습이 안 돼 있다면 문제 많이 풀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문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버벅거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문법 다시 음음부터 담화까지 한 번 더 훑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문학 부분에서 EBS의 체감 연기를 확실히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쨌든지 간에 EBS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EBS 공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 뭐가 작품에 나와요, 뭐가 시험에 안 나와요 물어보지 말고 시간 날 때 나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험 전까지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더 많은 작품도 봐야 하겠지만 그걸 더 볼 작품이 없어요?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 EBS는 적어도 기본이니까 보고 가야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윤선도의 만행이라든가 아니면 이기영의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정 같은 작품, 물론 그 작품 자체의 난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예 독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 때 부담스러운 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외면하지 마시고요. 문학 공부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서에다가 올인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꾸준히 연습하세요. 선생님한테 배웠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웠든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 1교시 국어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목적을 얼마나 잘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도움받아서 공부 끝까지 계속 하셔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마시고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했을 때처럼 개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가면서 시간 충분히 투자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9월 총평 까다로웠어요. 예, 충분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평가원 알아봤어요. 이렇게 내겠대요. 좋아요. 그럼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영역 도움들 다 메가스터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에 질문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죠? 질문에 대한 도움 다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멘탈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할 일 꾸준히 차분히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셔서 본인에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게 후회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월 총평 선생님 지금 다 얘기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의 방향도 크게 한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하고는 게시판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안녕!